차량에 대한 환급을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차량을 받으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은? 자, 일단은 뭐냐면은 이제 화물차잖아요, 이게. 네.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개인 뭐 취미생활로 뽑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화물차를 구매를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을 해주거든요. 네. 경진에서 오신 거죠? 보령. 아, 보령, 보령. 아, 보령. 신차라고 하셨죠? 네. 1톤? 네. 차는 카고 윙바디 뭐예요? 카고요. 현재 사업자는 없으시죠? 네. 자, 사장님. 차량에 대한 환급을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차량을 받으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먼저 제가 문의할 때는 나중에 마지막에 저기 뭐 차량 그 사업자 그때 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자, 일단은 뭐냐면은 이제 화물차잖아요, 이게. 네.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개인 뭐 취미생활로 뽑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화물차를 구매를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을 해주거든요. 네. 부가세 환급을 받는 방법은 현대에서 선생님한테 뭐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주시던 아니면 뭐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세금 계산서는 선생님이 이제 그 사업자가 있어야 발행을 해줄 거고, 없을 경우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줘요. 근데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나 똑같은 거예요. 이 화물은 사업자도 내려고 하면 이전이 완료가 된 차량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허가증이 있어야지만 사업자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차는 그 전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은 얘네들은 차 나올 때 계산서든 현금 영수증이든 발행을 해줘야 돼요. 왜? 돈을 줬으니까. 예.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선생님은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으로 발행을 받으실 거예요. 현금 영수증 받아서 갖고 계시면 돼요. 갖고 계셨다가 나중에 사업자가 나오잖아요. 한 며칠 상간에 나오겠죠? 사업자가 나오면 내가 받아놓은 현금 영수증을요, 사업자로 옮길 수가 있어요. 컴택스 들어가시면 어렵지 않게. 세무서 가서 해도 되죠? 어, 그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업자 없다고 해서 환급 못 받고 하시는 거 아니니까요. 상관이 없어요. 지금 현재 혹시 뭐 직장이나 다니시는 거예요? 아, 직장 다니다 지금 실업급여 받고 있는 상태예요. 실업급여? 네. 뭐 사업자 내시면 실업급여 못 받으시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예. 근데 저기 가스차 하고 나서 사람들 별 말이 없나요? 매스크면서 보긴 하는 거 같은데. 일단은 큰 결함은 아직 뭐 없었고요. 처음에 뭐든지 그렇잖아요. 광고는 조금 약간 과장을 하잖아요. 네. 우리 그전에 가스차가 없진 않았거든요. 있었어요, 그전에도. 근데 가스차가 왜 안 팔리고 사람들 안 탐내면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뭐 화물차는 짐을 실어야 되잖아요. 일반 승용차가 아니기 때문에 짐도 항상 다르죠. 무거운 것도 실을 수도 있고 가벼운 것도 실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짐을 좀 싣다 보면은 힘이 좀 딸린다는 거. 그 다음에 생각보다 뭐 유지비가 싸지가 않다는 거. 연료비? 네, 연료비가 오히려 디젤보다 더 많이 뭐 들어간다는 거. 처음에 우리가 가스 충전할 때는 저거 제가 볼 때 한 3만원? 아, 4만원 정도만 가득 들어갈 거예요. 가스로. 네. 그런데 얼마 못하죠, 다시들. 그러니까 만약에 뭐 1년씩 딱 따진다고 그러면은 디젤차가 더 싸죠, 딱 먹힌다. 근데 일단은 제조사에서 그런 걸 보완을 했다고 했거든요. 디젤보다 더 좋다, 디젤보다 더 힘이 줘도 좋다 라고 했는데, 뭐 막상 그건 아닌 거로 같더라고요. 네, 현장에 있으신 분은 뭐 큰... 네,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방법이 없으니까요. 지금 디젤차가 단종이 되는데 뭐... 예, 예. 네. 중간에 보다 나가시면 삐질 거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진행 상황은 저희가 이제 고령 내려가서 접수하고, 접수 나오면 제가 보내드리고 잠정 요청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드릴 거고, 중간에 저희 담당자가 전화를 드릴 건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떼는 인감 하나 있었잖아요. 인적사항 넣고 떼는 거. 네. 그거 같은 경우 저희 담당자가 중간에 전화 드려서 인적사항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인감을 뗀 다음에 어디 보내달라고 하는 곳에 등기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용 보험을 가입을 해달라고 할 겁니다. 영업용 보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아시는 곳 있으시면 거기서 가입하시면 되고요. 없으실 경우에는 디젤트럭에서 가입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네. 그럴 수 있으면 저희 유튜브 잘 보겠습니다. 네.